2020년도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의 1, 2등급 비율이 모두 낮아졌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청정계곡 인근에 제설재가 뿌려져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제한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송년 기획보도. 오늘은 경포관광지 일대를 순식간에 폐허로 만든 강릉 산불을 다시 점검합니다. 오늘 삼척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승용차가 멈춰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